네, 반갑습니다. 고1리 수학의 남혜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핫 아이템을 제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짜잔! 메가스터디 스마트 탭이에요. 요즘 우리 친구들이 태블릿이나 이런 스마트 탭 같은 것을 이용해서 공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스마트 탭을 한번 활용해 보았답니다. 그런데 이 탭 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강의를 본다든지 아니면 문제를 푼다든지 했을 때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조금 크고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작아서 글씨 같은 것이 잘 안 보여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 탭은 이동하기도 되게 편하고 가방에도 쏙 들어가고 글씨 크기도 딱 적당해가지고 문제 푸는 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밖에도 또 여기에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친구들한테 오늘은 이 핫한 아이템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가스터디 이제 스마트 탭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수학을 좀 가르치다 보니까 온택트 학습지, 수학 온택트 학습지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봤는데 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좀 자세하게 안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온택트 학습지에 들어가시면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수학 문제지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문제지가 아니라 자, 여기 들어오시면은 패키지 학습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 커스텀 문제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오답노트 스크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일까? 자, 패키지 학습지를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셀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문제지예요. 근데 여기서 난이도별 학습지, 킬러랑 비킬러 케어 학습지 이렇게 이제 난이도가 어느 정도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를 좀 푸실 수가 있어요. 난이도는 내가 어느 정도 공부했어, 아니야 좀 안 됐어, 하, 중, 상 아무거나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중을 클릭했다라고 하면은 1회차, 2회차, 3회차 이렇게 해가지고 쭉 단원별로 단원평가부터 시작해서 이런 어떤 시험지가 등장을 해요. 자, 이렇게 문제를 딱 이제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채점하기를 누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맞췄어요. 이제 틀린 문제가 있죠. 그러면 틀린 문제를 다시 풀기로 여러분들이 다시 이 문제를 풀어보실 수가 있고요. 또는 이 틀린 문제에 해당되는 거 나는 정답 해설을 볼래. 그러면 이제 해설이 나오게 돼요. 해설을 클릭하면은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이 자세하게 뜹니다. 해설을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좋은 점은 아, 이 해설을 이제 보고 내가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문제는 내가 저장을 해놔야 되겠어. 그러면 스크랩 기능이 있답니다. 나중에 내가 몰랐던 문제들만 모아서 보고 싶다. 그럼 내가 스크랩에 놓은 곳에 가서 그 문제들만 쫙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커스텀 문제지가 있어요. 자, 이거는 내가 내 문제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내신 집중 기간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다 하고 유형도 어느 정도 공부가 됐어. 그럼 내가 진짜 중간고사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간고사에 관련된 모의 테스트, 셀프 테스트지를 통해서 내 실력 점검을 해보고 싶으시잖아요. 이게 정말 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단원별로 내가 문제를 어떤 단원에서 뭐 중간고사 시험범위 소단원이다. 다항식의 연산, 항등식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복소수, 2차 방정식 들어간다.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지 만들기 하시면은 20문제가 딱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풀어보시면 돼요. 문제를 풀고요. 정답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채점하기를 눌러요. 그러면 똑같이 이제 틀린 문제랑 맞은 문제 자 이런 게 정확하게 뜨고 해설도 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제가 이 커스텀 문제지에서 또 강력하게 추천할 만한 것이 또 있습니다. 정답 해설 보기를 이제 봐서 틀린 문제를 확인을 하시면 스텝 3라고 해가지고 유형 보기가 있어요. 자기의 취약한 부분,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틀렸는데 이런 유형이 좀 약해.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어떤 걸 요구하냐면 쌤, 제가 자 이런 유형을 몰라요. 이런 유형에 관련된 문제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유형 뽀개기 하시면은 그거에 해당되는 유형 10개의 유사 문제 풀어보기가 있습니다.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랑 유사한 문제가 떠요. 그럼 자기가 순차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자기의 취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온택트 학습지였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제 스마트 탭에 인테그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계획 세우시죠? 저도 예, 계획을 굉장히 많이 세우는데 저도 이제 앞으로 이걸 좀 활용해 보려고 해요. 스케줄표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학습 계획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이렇게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정인지 그 일정에 대한 계획을 똑같이 세우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메가스터디 스마트 탭이다 보니까 제가 또 굉장히 좀 좋았던 게 이게 인강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인강 수강을 할 거야. 그럼 이제 내용 강좌가 여기 쫙 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하나의 강좌를 채택을 해볼게요. 뭐 이거 뭐 점프업을 채택을 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5월 말까지 하겠다. 확인 누르시면은 그 기간의 스케줄에 이 강의를 들어야 될 시간이라든지 그 날짜까지 매일같이 스케줄이 쫙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자, 그 시간을 설정하시고 알림도 설정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밤 9시부터 11시까지는 인강을 반드시 듣는 그런 시간으로 정하겠다. 그럼 9시에 알람을 네, 정시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네, 등록하시면은 이게 스케줄표에 자, 이렇게 딱 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잘 세우실 수가 있게 되고 내가 이것을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이 스케줄에 해당되는 스타트 시간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시간이 이제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마무리가 딱 지어지잖아요. 목표 관리에 들어가면은 얼만큼 목표가 달성이 됐는지 보이게 됩니다. 오늘은 목표를 달성했는지 뭐 내일은 목표 달성을 어느 정도 몇 퍼센트 했는지가 보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자기 자신한테 칭찬을 하실 수도 있고 반성을 하실 수도 있겠죠. 알람 기능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기본, 기상, 취침, 모의고사 모드, 실전 모드, 내 모의고사 모드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기본, 기상, 취침 같은 경우에는 메가스터디 선생님들께서 녹음을 해주셨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기상 알람 이제 제 걸로 해놓으려고. 왜냐면 정신이 번쩍 들 것 같아요. 이거 녹음했을 때 굉장히 좀 약간 민망하면서 어색하게 녹음했거든요. 그게 이제 딱 들려요. 그래서 저는 제 거 딱 눌러놓으면 기상 정신 차려야 돼 이러면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 것도 굉장히 많아요.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기능도 계획을 잘 세울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는지도 직접 보실 수가 있고 스케줄 관리가 좀 확실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혹이 굉장히 많잖아. 근데 이 스마트 탭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내가 정해진 시간 안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마트 탭에는 메가스터디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택트 수학학습지도 있고 인테그랄도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리고요. 공부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우리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저하고는 또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